안녕하세요. 정든마을 작은 도서관 관장 김비희입니다. 자, 옛날 옛날에 정릉 3동 이 동네에는 부흥주택이라고 하는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룸이나 빌라들이 들어섰죠.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정든마을 작은 도서관은 그 건물 지붕 모양이 세모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세모 모양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박공 지붕의 부흥주택 옛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마을 이름도 정이 많고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정든마을이라고 주민들이 함께 지었어요. 지금까지 정든마을 옛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구렁덩덩 새선비 옛 이야기 공부법의 책을 가지고 이어서 옛 이야기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정든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옛 이야기는 누구 것도 아니고 누구만 즐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한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소독, 모임 자제, 또 그런가 하면 마스크 쓰고 버스 타기 등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참 많죠. 약속을 지킴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옛 이야기를 읽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사회적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저절로 가르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갑툭 책으로 정든마을에서 옛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죠. 약속을 지킵시다. 같은 이야기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매가 되는 옛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킵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렁덩덩 새선비를 통해서 약속의 중요함과 또 거기에 얽힌 여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밭에서 김을 메다가 커다란 알을 보았죠. 마침 배가 고팠던 할머니는 알을 가져다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 배가 불러오더니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커다란 구렁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보러 앞집 정승댁 세 딸이 찾아왔죠. 첫째 딸이 침을 퇴퇴 뱉었어요. 둘째 딸이 발을 탕탕 구르며 아이고 징그러운 구렁이잖아. 그러나 셋째 딸은 이불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어머나 잘도 생겼네. 구렁덩덩 새선비네. 그래서 막내와 구렁덩덩 새선비는 신랑각시가 되어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놀라지 마시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인데 죄를 지어 구렁이 허물을 뒤집었었다오. 얼마 뒤 새 신랑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신랑이 각 씨에게 말했죠. 이 구렁이 허물을 잘 간직하시오. 남한테 보여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태워도 안 된다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헤어지게 될 것이오. 각 씨는 구렁이 허물을 소중하게 품에 넣었답니다. 구렁덩덩 새선비에서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 허물을 입게 된 사연과 허물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허물을 결코 태우지 않도록 애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각 씨는 신랑을 찾기 위한 여러 고난들을 겪고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한 여러 힘든 과정이 있었지요. 자, 그럼 우선 허물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허물은 이중의 뜻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살갗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꺼풀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껄이나 잘못을 저지른 실수를 허물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도 허물하면 생각나는 거, 결국 우리는 옛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얘기를 하는 재미가 큽니다. 그래서 각자 느낀 허물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징그러움도 있고 떨쳐버리고 싶은 나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키고 싶지 않은 약속을 하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옛 이야기는 결국은 정체성과도 맞닿아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부터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철학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겠죠. 자, 무엇을 느끼든 여러분이 느낀 모든 그것이 옛 이야기의 재미입니다. 네, 구렁덩덩 새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죠. 그런데 이 나누는 과정이 바로 즐거운 공부입니다. 이 공부 중에 그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김한희님의 옛이야기 공부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구렁덩덩 새선비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도 들어있답니다. 이어서 공부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옛이야기 공부법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속의 인물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느껴지고 옛이야기 속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나면 옛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풀어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흐트러진 삶을 추스를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옛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야기를 읽는 사람, 이야기에 관해 쓰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온기와 힘이 있다. 네, 옛 이야기 공부법 이 작품 속에 구렁덩덩의 다양한 맛을 여러분이 함께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작가가 소개한 공부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날 삶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고개 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꿋꿋하게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옛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보물 같은 지혜가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시간이 흐른 훗날에 그때가 좋았어,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지혜의 옛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옛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를 통한 우리의 그런 삶의 지혜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책 구렁덩덩 새선비와 옛 이야기 공부법 혼자 있는 시간도 또한 함께 있는 시간도 그 지혜의 시간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든마을 도서관 관장 김미희였습니다. 이야기들은 아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정든마을 도서관에 오시면 살아있는 옛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걸음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옛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정든마을에 놀러 오세요. 옛 이야기 만나러 오십시오. 갑툭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꾹.